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매뉴얼과 함께하는 에이블톤 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레퍼런스 설정하기고요. 오디오 프레퍼런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 매뉴얼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라이브의 외부 오디오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크와 스피커, 인풋, 아웃풋 설정하는 곳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매뉴얼에도 세팅업 오디오 IO 레슨을 따라가 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편에 말씀드렸던 헬프 뷰에 관한 거고요. 헬프 뷰 가시면 여기 레슨들이 있습니다.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다룰 겁니다. 오늘 비디오를.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스 창을 여는 거는 커맨드 쉼표, PC는 컨트롤 쉼표죠. 열면은 사실 프레퍼런스라고 하지만 내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많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 동영상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거의 컴퓨터가 있으시거나 운이 좋아서 인터페이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예, 그냥 저절로 잡아줍니다. 그냥 잡혀 있는 거 쓰는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초이스가 있으시다면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초이스가 있는 사람들도 거의 100이면 100, 제일 좋은 초이스 하나랑 그 다음에 초이스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초이스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는 다른 초이스는 거의 작업하는데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건 없는데 어쩔 때 문제냐? 이 디바이스가 안 잡힐 때 문제예요. 이 디바이스가 안 잡혔을 때, 인식이 안될 때, 여기에 자기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이 안 나올 때, 그때 골치 아픈 거죠. 하나씩 보시면 오디오 디바이스, 드라이브 타입이라는 거는 맥에서는 코어 오디오에서 이제 대충 관리를 해주는데 PC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 사용해 보니까 저절로 깔려 있는 뭐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X 뭐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거는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SIO for All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합니다. 무료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정말 지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인풋 아웃풋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레이턴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ASIO for All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에서는 이제 코어 오디오에서 해주면 되고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디바이스 컴퓨터면 컴퓨터의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 아웃풋이 저절로 여기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엠박스 썼는데 엠박스 2 드라이버 다운로드 포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운로드 받도록 여기 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보통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모든 회사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인식을 거의 100% 하는데 가끔 안될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속상해요. 만약에 내가 가진 인터페이스를 컴퓨터가 몰라줄 때 그때 속상하겠죠. 그다음에 채널 컨피규레이션은 사실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인풋 아웃풋 숫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만큼 보여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제게 당장 사용하는 만큼만 활성화를 시켜두라고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는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CPU 로드를 줄일 수가 있대요. 샘플 레이트라는 거는 영화로 치면 이제 영상이라는 걸로 치면은 한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빠른 속도로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소리도 지금 자연의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을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 갖고 오는데 100%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갖고 오는 겁니다. 다만 그걸 아주 잘게 쪼개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CD 음질이 44.1kHz거든요. 그러니까 44.1kHz 주기로 이제 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듣기에 지장 없겠죠. CD라는 게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지장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데 48kHz 요새 많이 쓰고 더 높이셔도 되는데 높이면 높일수록 CPU 로드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최적화 시켜주려면 전 48kHz 정도로 작업하는데, 특별히 뭐 누가 노래 만들어 달라, 뭐 96kHz로 노래 달라 그럴 때까지는 예, 작업 48kHz면 지장 없었습니다. 보통 44.1로 해도 지장 없는데 그냥 저도 48kHz 작업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44.1 사용한다고 너무 주눅드실 필요 없고요. 이게 MP3랑도 비슷한데 웨이브 파일이 있잖아요. AIFF나 걔네들은 이제 가청 영역대라고 하죠. 20Hz 미만 또는 2만 Hz 이상까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정보를 그 파일은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MP3는 그걸 뚝뚝 잘라갖고 들을 수 있는 영역대에서 정보만 가져오니까 용량이 팍 줄죠. 예, 샘플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고음질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차이를 느낄 정도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고, 이 디폴트 SR and Pitch Conversion이라는 건데 이걸 하이 퀄리티로 두시면, 이제 저도 하이 퀄리티로 보통 해놓지만 녹음했을 때 이게 저절로 하이 퀄리티로 하이 큐로 설정이 됩니다. 노멀로 하셔도 저는 사실 차이 크게 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허용한다면 예, 하이 퀄리티를 해주셔도 별로 작업하는데 지장 없었고요. 레이턴시의 경우는 녹음을 했는데 한순간에 귀에서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있다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레이턴시가 발생을 한 거죠. 버퍼 사이즈가 너무 클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는 적으면 적을수록 그 레이턴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컴퓨터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샘플 레이트로 얘기를 해서 그걸 버퍼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에이블턴에서는 시간으로도 보여줘요. 죄송합니다. 2.67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죠. 2.67. 그래서 오버롤 레이턴시는 5.3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녹음할 때 빼고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라든지 연주를 해서 녹음할 때 방해가 안 된다. 그럼 믹싱할 때는 이미 녹음이 끝난 상태에서 믹싱할 때는 전혀 낮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나 뭐 그냥 보급형 인터페이스 작업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녹음할 때는 레이턴시를 최대한 버퍼 사이즈를 최대한 낮춰놓고 믹싱할 때는 최대한 높여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CPU 로드를 아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CPU를. 그 다음에 드라이버 에러 컴펜세이션. 컴펜세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저절로 컴퓨터에서 이렇게 레이턴시 어느 정도 더 잡아주는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랑 귀로 들리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33ms면 귀로 거의 못 느껴야 되는데 진짜 레이턴시가 아직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그러면 정말 그 헬프뷰 가셔갖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만들긴 할 텐데 샘플 레이트를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샘플 받아놨는데 그 아까 말했던 오디오 IO 레슨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드라이버 에러 컴펜세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드라이버 에러 컴펜세이션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6장이나 되죠.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샘플 레이트가 이제 레이턴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뉴얼리 숫자를 계산해서 거기다 입력을 시켜 넣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무리가 있고 그냥 그런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다음 편에 시간 있을 때 번외를 한번 만들어 볼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톤이라는 거는 지금 바른 음을 잡고 있는지, 네, 에이블턴 라이브가 녹음할 때 녹음했는데 그거랑 다른 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런 경우 없지만 그럴 때 이제 기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준 음을 갖고 테스트하는데 튜너처럼 이걸 on을 해서 듣는데 볼륨은 마이너스 36인데 높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40Hz라는 거는 음으로 치면 라 음이에요. 라 A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음이죠. 모든 튜닝할 때 A로 튜닝하니까 이걸로 잡아두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자연적인 소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예,
튜닝하는 기준으로 잡는 데는 보트리키하고 CPU 유세지 시뮬레이터인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이거 갖고는 진짜 CPU 오버로드 됐을 때 상황이랑은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20%만 넘어도 지지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명무실한 거지만 일단 형식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여 넣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오디오 탭에 대해서 지금 튜토리얼 만들어 봤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미디 싱크에 관해서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디 싱크랑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좀 곁다리로 붙여서 비디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